그리고 2015년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부분에서 감사하게 되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 큰 어려운 일 없이, 큰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오게 하신 은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구체적으로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감사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어떤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있다고 나옵니까?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신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로 임직식 때 설교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3.4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도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집사님들이실 텐데 나를 집사로 세워주신, 직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3.4 남전도에 소속되어 있지만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우리 성도인들이 계시다면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감당하시고 또한 기도로 직분을 사모하셔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직분자가 되기 전에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직분을 맡은 이 현실이 정말 감사하게 다가오거든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지난 날을 회상하며 디모데에게 글을 쓴 편지입니다. 아마도 말년에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되고 마게도냐에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누구였는지 이때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잊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고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전 과거에 원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년에 이르기까지 잊지 않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고 스스로가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소개하지만 그것도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확신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그 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슬람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9.11 테러 사건 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는 항공기를 납치하고 동시에 자살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라고 하죠. 펜타곤이 공격을 받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에도 나이지리아에서 두 차례나 연쇄 자살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살 폭탄 테러를 할까요?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경전인 쿠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념을 따라 이렇게 자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의 목을 쳐 죽이라. 소동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종교가 모두 안락계로 귀일할 때까지 그들과 싸움을 계속하라. 성서의 백성들, 유대인과 기독교인 가운데 알라를 믿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 복종할 때까지 싸우고 살해하라. 이웃에 있는 불신자들과 싸워 너희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게 하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보호자로 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알라의 길을 위해 싸우는 자를 지하드라고 일컫는데요, 지하드로 전사하는 자는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하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념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20세기 초중반만 하더라도 이데올로기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신념이 무섭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도 유대교 신념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어쨌든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입니다. 송구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이 직분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자신이 원래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과거 자신이 행했던 일로 보아서는 결코 직분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죄인이었습니다. 존귀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감개무량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 주셨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폭동을 일으킨 좌익 세력에 의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 죽었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죽였습니다.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용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 양아들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죽였었는지, 자신을 양자로 삼아주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을 죽인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실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달에 실린 글입니다. 아버지인 안재선님 그리고 그 아들인 안경선 목사님은 모두 다름의 아픔을 안고 있다. 양아들로 입적되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친아들 둘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다는 죄책감이 바로 그것이다. 안경선 목사님은 이를 자신의 인생에 새겨진 주홍글씨라고 하며 지금도 마음 아파한다. 이러한 글들을 봤을 때 자신도 마음 아파했고 또한 자신의 아들인 안경선 목사님에게까지 그렇게 자신의 죄책감을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삼남 사남, 우리 전도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누구였는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우리 3사 남전도의 모든 회원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다가올까요? 은혜로만, 은혜로만 이러한 은혜와 또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혜택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과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자기 중심성과 또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는 모르지만 이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에 자신을 합치하며 그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16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에는 반드시 사명이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황홀경, 우리만의 카타르시스, 이러한 것들을 누리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에 우리를 동역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6절에서 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명이 뒤따릅니다. 사명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사명을 받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에 만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봅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지하철에 나가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은혜가 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즉시 사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고 충성하였다 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직분을 맡기시고 참 충성스럽게 일했다. 이렇게 해야 논리가 성립되는데 충성할 것을 아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또한 현재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충성할 걸 아시고 충성할 것을 기대하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삼사 남전도의 여러분, 직분자이십니까? 주님이 직분을 맡기실 정도로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한 이력이 있으시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우리 아연교회를 책임질 일꾼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직분자가 아니신 우리 3사 남전도의 회원님들이 계십니까? 젊은 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30대입니다. 저도 30대인데 30대, 40대를 생각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위로받을 것도 없고 또한 육체적으로는 소진되고 번아웃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무엇인가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 많은 위치에 있는 것도 30대, 40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뉴스를 보십시오. 도박에 빠지고 또한 이러저러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30대, 40대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공허한 마음은 어느 곳에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참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회심 후에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사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까지 충성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불리움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고 또한 어느 사도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까지 충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었으며 다시 복음을
따르는 영광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이 기적을 어느 정도까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감당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3사 남전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전제와 같이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전제와 같이 성도들과 주의 일에 자신을 쏟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모인 3사 남전도의 회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보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전제와 같이 살아보려고 하면 정말 버거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은혜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수혈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 본을 보였다면, 아,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성도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망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시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들이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나도 놀랄 정도로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3사 남전도의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 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쏟아 붓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잊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